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상품을 구매할까? 어떤 키워드의 상품이 잘 팔릴까? 어떤 키워드가 호화 상태일까? 처음 시작하는 내가 접근하기 좋은 상품, 키워드는 뭘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 저자 서미진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가장 막막해 하시는 아이템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자원으로 창업하시는 초보 판매자는 무작정 내가 가진 이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팔고 싶어 하고 진입하시기보다는 이 아이템이 온라인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일까?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을 직접 보지 않고 제품을 설명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을 뭐라고 이름 짓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직접 만날 확률도 크게 달라지고 매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아직 구체적인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싶으실 텐데요. 저는 무작정 아무 아이템이나 판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야로 조금 정리를 해서 해당 분야의 수요를 조사하고 아이템들을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가전제품을 잘 모르고 그냥 10년째 한 회사의 핸드폰을 계속 버전업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제가 다음 달에 다른 브랜드의 핸드폰이 새로 나온대 이거 팔아봐야지 하고 덥석 판매를 시작하면 남들은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를 고객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저는 헤맬지도 모르죠. 반대로 나는 이 장화를 팔 거야 하고 특정 아이템으로 사업 규모를 한정 지으시면 이 방대한 온라인 시장에서 이 장화를 구매할 고객을 찾아서 광고비를 많이 쓰시다가 그냥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장화보다는 조금 더 넓게 여자 신발 혹은 이런 장화 스타일들의 기능 신발 전문점 조금 더 넓게는 패션 잡화 이런 식으로 넓게 상품군을 정하시고 디테일하게 상품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상품들로 판매를 시작하고 비인기 상품을 걸러내고 다양한 시즌을 겪으시면서 내년 이맘때는 상품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입하고 제작하고 하시는 경지에까지 오르시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상품을 구매할까? 어떤 키워드의 상품이 잘 팔릴까? 어떤 키워드가 호화 상태일까? 처음 시작하는 내가 접근하기 좋은 상품, 키워드는 뭘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키워드 도구, 네이버 쇼핑 안에 뭐 베스트 100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서비스에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정리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보 판매자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보기 쉽게 정리된 무료 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판다랭크라고 합니다. 판다랭크에서는 앞에 설명드렸던 데이터가 판매자의 관점으로 직관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상품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판다랭크 메인 페이지입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상품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 있는 메인, 그 다음에 데일리로 가장 잘 팔리는 상품 목록들을 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메뉴들, 핵심 메뉴들을 통해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메인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예시로 표기되어 있는 무드 등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무드 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무작정 키워드 검색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일단 상품군을 좀 포괄적으로 잡고 그 상품군 안에서 유의미한 키워드, 상품을 발굴해 내시기를 좀 권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맨투맨을 팔 거야 하고 단순하게 맨투맨을 검색해서 보면 아 그냥 맨투맨 데이터가 이렇구나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음표가 가득하실 거예요. 이거는 판매할 아이템이 확고히 있을 때 해당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2차 방안으로 두고 일단 우리는 포괄적인 상품군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상품과 키워드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메뉴가 첫 번째 키워드 찾기입니다. 키워드 찾기를 클릭해 보시면 카테고리로 찾기와 키워드로 찾기 두 가지가 있는데 카테고리로 찾기는
네이버 쇼핑에 있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1차 대분류, 2차 중분류, 3차 소분류 순으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테고리를 선택하려고 해도 살짝의 막막함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리빙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지만 포괄적인 상품은 리빙 상품이지만 거실 용품, 뭐 거실 패브릭, 조명 이런 아이템들은 다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옆에 키워드로 찾기 눌러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핫팩을 좀 검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핫팩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을까요? 생활용품, 방한용품, 뭔가 주축이 되는데 자 일단 핫팩을 검색해 볼게요. 핫팩이라는 키워드에는 상품이 스포츠 레저, 등산의 등산 장비의 핫팩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우리의 추측이랑은 조금 약간 다른 구분값을 가집니다. 난 여기 말고 다른 데다가 핫팩 등록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노출 최적화를 시키려면 이 카테고리에 등록하시는 게 맞고 반대로 핫팩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신다면 이 카테고리에서 조회해 보시는 게 맞아요. 스포츠 레저의 등산의 등산 장비의 핫팩이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다시 카테고리 찾기로 돌아와서 스포츠 레저의 등산의 등산 장비의 핫팩이라는 카테고리로 선택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상품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인 태블류에서 각각 서치해 보시는 걸 좀 권장하는데요. 자, 일단 핫팩 카테고리 세 분류까지, 4단계까지 선택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4단계를 선택하지 않고 3단계까지만 선택하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더 많은 키워드들을 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충전식 손난로라든지 붙이는 핫팩이라든지 오래가는 붙이는 핫팩이라든지 이런 식의 조금 더 다양한 키워드를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이 키워드 목록에서 우측에 보시면 여기 경쟁률, 그 다음에 쇼핑 전환, 그 다음에 광고비 이 세 가지 항목이 상대적으로 최악이다, 뭐 최적이다, 좋다 이런 수치들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쟁률은 검색량 대비해서 상품 수를 비교해 가지고요. 검색량에 비교해서 상품량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고 검색량에 비해서 상품량이 적어 그렇다면 아직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 좋음, 보통, 나쁨, 최악 총 5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검색량은 좀 있는데 상품 수가 좀 적은 것들을 잘 찾아보면 상품을 소싱하시기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온라인 판매는 단순하게 검색 많이 되고 상품 많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쇼핑 전환율은 검색량 대비 쇼핑으로 전환되는 쇼핑 전환량입니다. 자, 판다랭크의 이 쇼핑 전환은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고 광고 상품을 클릭한 퍼센테이지를 바탕으로 일반 상품 노출까지 확대한 예측값입니다. 간단하게는 광고 상품을 이만큼 클릭했으니까 아마도 일반 상품은 이 정도로 예측됩니다 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품을 자꾸 많이 클릭을 한다는 거는 구매까지 이어질 확률이 좀 있다 로 표현되는 쇼핑 전환율이 좀 좋아 보이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 광고비는 키워드별로 평균 광고 입찰 비용입니다. 아, 광고비가 높은지 낮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목록에서 상단에 황금 키워드를 선택해 보시면 네, 이렇게 좀 더 유의미한 키워드 내역들을 별도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카테고리를 예시로 해서 최적과 좋음이 켜진 아이템, 즉 황금 키워드를 좀 찾아볼까요? 자, 가구 인테리어 카테고리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에 인테리어 소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뭐 스탠드 조명 등등등이 있는데 가구 인테리어에 인테리어 소품에서
다른 장식 미니어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 카테고리 안에서 키워드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죠. 모든 카테고리가 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단계까지만 있을 수도 있고 4단계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긴 2단계까지 인테리어 소품으로만 해서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목록들을 좀 살펴보시고 황금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면 이 황금 키워드 경쟁률은 좋고 광고비는 딱 나쁘지 않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황금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검색 필터를 통해서 검색량은 최소한 얼마 이상 되는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다. 저는 3000 정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3000. 검색량이 최소한 3000 이상은 좀 검색되는 키워드를 살펴보겠다 하고 검색 필터 적용하기 눌러보면 조금 더 검색량이 많은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키워드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 중에 꼭 거르셔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브랜드 키워드랑 시즌성 키워드인데요. 시즌성 키워드라는 건 약간 계절감을 타는 키워드이거나 특정 기간이나 무슨 데이 이럴 때만 좀 검색량이 많아지는 키워드 있죠. 그런 시즌성 키워드는 좀 약간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브랜드명을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는 내가 상품을 소싱하기도 어렵고 이거랑 맞는 상품을 정확하게 가져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나 시즌성 키워드는 약간 자체적으로 필터링 잘 하시면서 데이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브랜드 키워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 검색 필터에서 브랜드 추가, 브랜드 제거 이렇게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키워드는 제거된 상태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카테고리에서 검색 필터를 통해서 뭔가를 제거하고 조금 더 잘 소싱해가지고 상품 키워드 목록들을 보신다면 내가 소싱해 볼 만한 상품들의 목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상품 키워드에 클릭하면 키워드 분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키워드를 찾아봤는데요. 그 키워드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분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분석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키워드 찾기에서 1단계, 2단계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넓게 설정하고 경쟁률, 소비 전환, 광고비가 좋은, 최적인 걸 찾아본다. 브랜드와 시즌성 키워드는 가급적 피하고 검색량도 3000 이상으로 보시면 편하겠죠? 자, 괜찮은 키워드들을 클릭해서 키워드 분석에서 키워드를 평가해 보세요. 나쁘지 않다면 실제로 네이버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다면 메인 키워드와 함께 공략할 서브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상품과 키워드를 찾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판매할 아이템이 확고히 있을 때 해당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보는 법도 찾아보겠습니다.